그렇게 남은 일곱 마리 사자들의 포획이 무사히 이루어지고 우두머리 수사자 스카만이 마지막 포획을 기다리고 있다. 성격 있는 애들은 좀 힘이 더 세가지고 순간 어떤 돌발 행동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을 치는 게 보이시잖아요. 맹수 중에 맹수를 잡는 것이니만큼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때 마지막 문을 목전에 두고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사자야. 가자, 가자.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좀처럼 경기를 풀지 않고 오히려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다. 자, 나와 빨리. 자까지 걸어. 자, 반만에 가지. 작전을 바꿔 이번엔 먹이로 유인을 시도해 보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 하세요. 가자. 먹이만 챙겨 먹고 재빨리 자리를 피하는 녀석. 어떠한 유인 작전? 서열 1위 앞에선 용지물이다. 한 자리를 맴돌며 버티게 들어간 사자 스카. 야, 빨리 가. 제작진의 카메라까지 무시무시한 힘으로 덮쳐버렸다. 예상을 뛰어넘은 사자의 반항에 할 말을 잃은 팀원들. 이대로 뒀다간 더 큰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바로 그때 설치해둔 가림막까지 물어뜯는 상황이 펼쳐진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사자를 다시 사육장으로 이동시킨 뒤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데 가자! 이제 안 속아요. 이거 한번 알기 때문에 이제 안 속아요. 처참하네. 사자의 상태를 짐작해 하는 어지러운 현장. 마취를 채우는 건 마취예요. 장장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받을 스트레스를 염두해서라도 이제 마취는 피할 수 없는 상황. 사자가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취도 그 어느 때보다 신속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사자는 거대한 몸집 때문에 마취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취총을 두 번이나 맞고도 의식이 살아있던 사자의 왕. 그렇게 버티기를 30여 번. 사자의 왕도 약기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 마리당 200kg이 훌쩍 넘는다는 사자. 다섯 명이 넘는 장경들이 힘을 모으고 나서야 간신히 이동이 가능하다. 장장 3시간 동안 고군분투한 결과 서열 1위 스카까지 모든 사자를 안전하게 우리 안으로 넣는데 우여곡절 끝에 얻은 성 KBS